재난과 같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재난구조형 휴머노이드 로봇도 연구해서 대회도 출전을 했고요. 평상시에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는 로봇도 만들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노는 그런 로봇도 만들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스키 타는 로봇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친구 같은 존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로봇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동시에 로봇을 만들고 있는 한재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로봇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로봇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몇 명이서 만들고 있니? 누구랑 만들고 있니? 라고 되물어요. 로봇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팀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학자들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가 특징이에요. 저는 이제 팀 구성을 할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지를 봐요.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신념이 확실한 친구들을 뽑게 되고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왜냐면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열정을 불태울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로봇의 분야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로봇 디자인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를 할 때는 로봇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주는 스토리텔러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도 같이 있고요. 저같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물론 같이 있고요. 로봇 주변의 배경들을 정말 영화 같은 모습으로 꾸며줄 수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얘기를 해볼까요? 평창올림픽 때 저희 스키 타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제일 필요로 했던 사람은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로봇에게 스키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전직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저희 연구원으로 합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로봇이라는 거는 아 이런 로봇을 만들면 이런 일을 하겠지? 그럼 얼마나 좋아질까? 라는 상상이 처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상이 가능성이 보이면 설계를 들어갑니다. 운동학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열심히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이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바탕으로 컴퓨터 안에서 모양을 미리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3D CAD라고 불러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죠. 제작을 해서 쇠도 깎고 커버도 만들고 각종 필요한 부품들 사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거대한 컴퓨터 로봇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똑똑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있는 코드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똑똑해지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을 시켜야 돼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걸어다니고 보고 익히고 학습을 계속 시키고 나면 뭔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면 진짜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게 왜 못했는가를 팀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수정을 하고 여기 굉장히 지루한 반복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지루한 반복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로봇은 드디어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부분만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실패를 하면요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로봇 만들 때요 결과 좋은 것만 보여줘요. 스키 잘 타는 것만 보여주고 골 넣는 장면만 보여주고 재난 구조 현장에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의 실패를 제가 했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음엔 성공하겠지.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 속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라는 상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면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뒤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꿈꾸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기 어렵고 귀찮고 위험한 일, 힘든 일들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 각가지
일들을 상상하실 거예요. 그 모든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로봇을 이용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산업이 돼요. 잘 살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9명은 못하는데 한 명이 딱 잘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남들 10분 동안 풀 거, 나 1분 동안 푸는 거, 이게 경쟁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쟁력은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0.1초에 풀어요. 이제 그런 건 경쟁력이 아니에요. 인간다움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두 존재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로봇과 같이 일하는 거죠.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직업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청년이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게 된다면, 그리고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은퇴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업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의 국민의 90%는 논농사 준비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진화이자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청년들이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말을 하고 싶어요. 로봇은 사람의 직업의 형태를 바꿀 것이다. 로봇은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봇이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상상력과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아,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저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호기심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을 때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로봇을 이용해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로봇의 미래예요. 그것이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